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새해 연초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흥황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흥황케 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자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소원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이 소원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금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소원 품고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축복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은총으로 금년 안에 형통한 한해 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와 이땅이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흥황하게 되는 복된 한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복된 한해 되시고 형통한 한해 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쓰임 받는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기대가 되시죠? 기대되십니까? 예.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 기대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가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기본으로
그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흥황케 하는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또그 일에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 있는 보냄 받은 자로 살자. 네, 어제 이제 이틀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어요. 세워가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한 해를 세워가려고 그 마음에 품었어요. 소원을 품었어요.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아 그래 새해에 이런 소원을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품고 기도로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보냄 받은 자로 한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어떻게 끝까지 잘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좀 바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한동안 슬기로운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슬기로운 무슨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시작해서 세워가는데 여러분, 세워가는 거 어려운데 무너지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연초에 결심했는데 잘 지켜가다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한마디 했는데 그말 때문에 연초에 마음 굳게 잡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금년에는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기도했는데요. 누군가 한마디 하니까 그말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요.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화나게 하니까 그냥 한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아주 사소하게, 사소한 것에 무너지거든요. 자, 오늘 1절을,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스가 나게 한다. 예?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 있는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그 악취가 나게 하고 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여러분, 애써 싸우고 애써 쌓고 애써 세웠는데 굳게 마음 먹고 다짐하고 소원 품고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거죠. 사소한 것으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시험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드는 거는요. 큰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거든요. 연초에 우리가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래, 흥황하게 하는 사람 되자. 거기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자.
주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부에서 사람 낚는 그런 일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명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사소한 것으로는 무너질 수 있고 결심도 약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사소한 일에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들고 하는 일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신앙 유지하면서 금년 안에 성공적으로 살아갈까.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3일간의 집회의 마지막. 3일 하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심을 아예 일주일 동안 할 걸,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오늘은 첫날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마음이 나오셨어요. 자,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오른쪽과 왼쪽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언제나 바른 쪽, 오른쪽을, 올바른 쪽을 말할 때 오른쪽, 권위를 상징할 때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도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올바른 쪽과 그릇된 쪽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올바른 쪽에, 그른 쪽에, 아, 그른 쪽이 아니라 바른 쪽에, 올바른 쪽.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 위에 얹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둘째인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첫째 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첫째가 므낫세입니다 하고 손을 바꿔가지고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얹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다가 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는 거죠? 본래는 오른손이 누구 위에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야곱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오른손의 권위가 더 있는 거지요. 오른손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놓습니다. 오른쪽은 항상 올바른 쪽, 권위가 있는 쪽,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쪽,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쪽,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쪽.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쪽,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끝에 우매자의 마음 왼쪽에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매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 요즘 시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빨리 가는 걸 원해요. 늦게 가면 뒤처지니까. 빨리 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빨라야 되고, 누구보다 빨라야 성공합니다. 근데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간다고 빨리 선착하는 게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다 빠른, 빨리 가는 것에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빨라야 되고, 진급도 빨라야 되고, 모두 빨라야 되고, 다 빠른.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속도에 오른, 속도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세상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오른쪽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걸 말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름길을 선택하지만,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빨리 가는 쪽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데 분명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로 가면 두 주면 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리로 가게 하셨을까요? 빨리 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빨리 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만나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주셨고 전쟁에 마주했을 때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지냐면 서두르다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애써 신앙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성질대로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오른쪽에 두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해를 바라보면 얼굴이 환해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오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수건 가려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났다고. 해를 보면 얼굴이 환해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다? 오른쪽으로. 아니, 하나님 쪽으로 가.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인간의 지혜에 불과해.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했죠. 근데 늘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스럭 소리가 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쪽으로 그때 소리가 날 때 공격하니까 이겼어요.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 지고 말았어요. 그 전장에서 죽고 말자. 기억하십시오. 2023년 하나님 쪽으로 가죠. 방향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둘째는 신실함입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공손함이라 그랬는데 통치자가 화를 내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공손하게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공손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차분하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침착하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누군가가 막 화를 내는 거야. 통치자가 화를 내는 거야. 그래도 차분하게, 침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죠. 신실함.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질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자리를 그냥 박차고 가버립니다. 누가 성질 나게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박차고 에이 그만하고 말지. 자기 성질에 네? 화가 나가지고 옆에서 화를 돋구니까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자리를 버려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시험에 드는 건 바로 거기에요. 우리를 살살 화를 돋구어 성질나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 아주 자리를 박차고 아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그게 통치자라고 해도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화를 내고 뭐 그래도 차분하게 내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어떤 자리인데요? 어떤 자리인데? 신실함입니다.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려다. 신실함이죠.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해가 뜰 때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하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았어. 은혜의 자리인 줄 알았어. 신실하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과 같은 단어예요. 충성은 신실함. 열심도 좋은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그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함, 이게 충성, 내 자리 지키기.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십니다. 회사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사람을 뽑아서 쓸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택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머리가 빠릿빠릿한데 아주 민첩하고 잘해요. 그런데 가벼워.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뛰쳐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를 보면은 몇 개월마다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력이 화려해도 선택하겠습니까? 3개월마다 또 딴 데 갔다가, 6개월마다 딴 데 갔다가, 왜 이렇게 자주 옮겼냐. 다 이유가 있어요. 아, 뭐가 그래서 그랬고요. 거기에 뭐가 그래, 누가 그래서 그랬고요. 자기 잘못은 없어.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근데 스펙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아주 진실하고 신실해. 성실해. 맡겨주면 그 일에 있어서 묵묵하게 잘 감당. 조금 모자라도 그러면 실수할 수 있죠. 또 열심히 해서 그걸 지키고. 신실함, 신실함.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 그 충성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지키는 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작은 어려움과 시려움에도 쉽게 훌쩍훌쩍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내 기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니라 조금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분명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차분하게, 침착하게 내 자리 지키자. 내 자리 지키자.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 자리 지키자.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봉사의 자리도 지키고. 사실 여러분도 아마 그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아 이거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이 사람이면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만만한 사람. 아이고, 이거 얘 맡겼다가 그냥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안 맡겨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 사람이면 내가 맡겨요. 심심. 함석헌 선생의 시가 있죠?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이 사람이면 내 가족,
맡기고 갈 만한 그런 친구가 너 있는가? 예. 그를 하나님이 맡길 사람, 진실함. 꼭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역할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어떤 역할을? 함정을 파놓고, 예? 거기에 빠져요. 근데 함정 누구를 위해서 판 겁니까? 자기가 빠지려고 판 건가요? 남이 빠지도록 하려고 판 건가요? 예? 함정은 남이 빠지도록 판게 함정이잖아요. 근데 팠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진대. 예? 담을 헌 거, 왜 담을 헐었을까요? 도둑 들어오라고 담을 헐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유, 답답하다. 그냥 헐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뱀에 물려요. 돌을 떠내는데 돌 떠내다가 그 돌에 자기가 맞아요. 나무 쪼개는데 그 뾰족한 나무 때문에 자기가 상해요. 여러분, 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남들을 위해서, 남들 넘어지라고 함정 파고요. 남들 안 되라고 담을,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근데 결국 자기가 당하고. 자기 일에 열심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고스란히 또 아픔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 또 다양한 은사가 있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해도 되고 가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냐면 덕을 위해서 하라고. 남의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 넘어뜨리려고 함정 파지 마시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남 넘어뜨리려는 일 하지 말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무너뜨리는 일 하지 말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일은 세우지만 남은 무너뜨리려고 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안 돼요. 오히려 남 잘 되게 해주고 세워주고 첫날 느헤미야 흥황하게 하는 일에 헌신했잖아요. 세워주는 자 되시고 일으키는 자 되시고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흥황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시고 칭찬해주는 사람 되시고 격려해서 일으켜주는 사람 되십시오. 교회 직분은 다 세우는 자예요. 모두가 다 세우는 자예요. 교회 직분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분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고 이단의 일이라고 하면 그건 무너뜨리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가 아니에요. 다 부족하더라도 힘을 합해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내가 안 도와줘. 참 우리 정치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걸 여러분 참 많이 보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이 했을 때는 막 반대하다가 이 사람이 하면 찬성하고, 또 이 사람이 할 때는 막 찬성하다가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이 하면 막 반대하고. 여러분 그래서 언제 세워집니까? 언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 일이 잘 돼서 누가 칭찬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앞장서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세우는 자입니다. 세우는 직분, 무너뜨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는 우리가 딱 감시해야 돼. 감시해야 돼. 여러분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원수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감시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데 반대하고 감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직분은 다 힘을 합해서 함께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 직분입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세우는 자 되시고 일으켜주는 자 되시고 무너뜨리는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남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 하지 말고 함정 파는 일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되십시오. 교회의 직분은요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생활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교사 막 이제 시작하고 저 고등부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름성경학교 교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때 중고등부 제가 맡아가지고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했다니까요. 아, 뭘 할 줄 알아서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 공과책 가져놓고 몇 번 읽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목사 될 걸 알고 그때부터 훈련시키셨는 것 같아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고등부 교사를 맡겼는데 그때는 중고등부 교사가 몇 명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했어요. 혼자. 그냥 혼자 다 설교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참, 뭘 알고 했겠습니까? 참 부족했겠지. 근데 그러고 나면 교회 장로님들, 교사들 그냥 수시로 뭐 사먹이고 라면 사먹이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수박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야, 장로님은 그냥 뭐 사주는 사람인가 보구나. 아, 권사님들도 그냥 뭘 야, 수고한다 라면 끓여줄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다녔던 교회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부장시키면 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사주고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자고. 교사가 그거 했어요. 뭘 제가 잘해가지고 했겠어요.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 사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수고한다. 사주. 권사님이 사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잘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수고한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하니까 고맙다. 격려해주고 칭찬. 그러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데 한 10개 사도 뭐 요즘은 할인되면 가면은 뭐만 원이면 한 10개 사죠. 세우는 직분입니다. 방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실함. 세 번째, 세우는 일. 격려합니다. 네 번째, 10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우나, 은혜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말, 그 말은 은혜롭다. 시작의 말씀이 이거죠.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에 악취네요. 작은 우매한 일이 무너뜨리다. 예,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지혜,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신실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가십시오. 세 번째, 할 수 있으면 세워주고 일으켜 주십시오. 네 번째, 뭘로? 말로 말이죠. 지혜로운 말은 은혜로 말. 저 사람의 말은 틀린 건 없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들고, 저 사람의 말은 틀린 건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 나빠. 그러면은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다가도, 그만두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어눌한데, 말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에 들고 막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다 옳은 말을 해. 근데 그 사람만 말을 하면 기분 나빠.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서. 어떤 말이 은혜로운 건가요? 예? 말을 잘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은 기분 나빠. 왜? 말끝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비난하고 자기 잘나고. 근데 저 사람의 말은 말도 잘 못하는데, 더듬거리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한데,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어떤 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12절 말씀 세 번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열심히 했는데 그말 때문에 다 무너지는 사람 있죠?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세운 거다 무너뜨리는 사람 있죠?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세우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해주고 칭찬. 예전에 서울 저 중랑구 거기 그 교회 이름이 영세교회, 영세교회. 김종수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데, 거기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천국방언. 천국방언.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국방언 하세요. 천국방언이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칭찬하고. 이게 천국방언.
삼국방언 배워볼 만하죠. 방언이 다른 방언 이게 다 방언이 아니라 이게 천국방언. 자, 천국방언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니까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나도 좋고.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장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낙심한 자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심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장막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다 죽었어. 너희 말이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언어에도 온도가 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말, 세워주는 말, 일으켜주는 말. 애써 남한일막 하고 차가운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로 말이죠. 넘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 제가 그 작품 이름 거미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근데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이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게 하나 있더래.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아, 그 지옥에 한 가지 잘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미줄을 하나 내려줬다고. 가만히 보니까 줄이 하나 쭉 내려와서 그 거미줄 타고 올라가려고 열심히 줄을 타고 막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서 다른 놈들이 같이 타고 올라오더래. 그걸 보는 순간 큰일 난 거예요. 왜? 줄이 끊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발길질하고 이놈들 안 돼! 줄 끊어져! 그러면 나도 같이 떨어져! 막 그러다가 진짜 줄이 끊어져. 같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불쌍히 여겨서 올라가게 해줬는데 그 버릇, 그 성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갔던 거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가 지옥에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 길을 줬는데 거기서도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들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같이 망하게 됐다.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의 말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하는 천국 방언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무너져요. 결심도 작은 일에 시험에 들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작심삼일 무너집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연초부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기억하십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가지 방법,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두 번째,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말에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 결론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어렵지 않죠? 가만히 생각하면 복잡한 것 같은데 중복이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꽃을 피워주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씨는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꽃을 피워주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금년 안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떨어진 자가 아니라 주님 보내신 자가 되어서, 비록 팔려온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 소원 품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 주셨고 이 결심과 다짐으로 연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 넘어지거나 작은 일로 시험에 들어 낙심하여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신실하게 그 자리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자,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은혜로워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소망의 말로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사랑의 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주신 마음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2023년 복된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신 귀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고 소원 다시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연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품고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자로 끝까지 슬기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에게 거룩한 백성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가슴에 이 말씀 품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 속한
초대교회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